배고파요. 엄청 멋있다, 청풍. 별로 안 멋있니? 이 피치밖에 안 왔지만 돼지의 맛을 하고 가겠습니다. 배가 고프거든요. 이런 날씨가 이랬어야 되는데. 맛있나요? 쨈인장갑 추천할게. 나 쨈인장갑 안 갖고 왔어. 손목잼인데. 여기가 해골 바위인가 봐. 개구리 알 같아. 이리. 비 온다. 비 와? 올 것 같다. 빨리 가자. 여기서. 여기서 조금 뭐지? 하강해야 될 거라며? 아 그래? 칼떡? 하강도 있었어? 칼떡. 오. 뭐 여기 무슨 어디서 많이 본 데 같아. 용화산? 설악산? 어? 설악산 대둔산. 어디서 많이 본? 어, 시르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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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륵장금봉에는 물이 없지? 어이씨, 동호상 아닌데. 어이씨, 사이즈가 너무 큰데? 발만 잘 디뎌. 팔꿈치 넣었어? 어? 팔꿈치 넣었어? 응. 침묵 침묵. 전원잼인! 크랩은 막상 못 썼어. 너무 넓어. 사고 크랩이야. 어, 나 버터플라이 그거 연습해야겠다. 어, 그 포즈 나왔었어. 곰바위를 만났나요? 네. 그 왼쪽이 약간 그 손 같아. 손? 어. 아니고? 아니 그 왼쪽 그 오른쪽 그러니까 너가 기준으로 여기? 아니 그 오른쪽 여기? 더 아래 여기? 그 바위 어 그거 왠지 손 같아 이렇게 글쎄요 7피치 끝 7피치? 6피치 끝 한 개 남았어 다 한 줄 알았어 한 개 남았어 6피치까지 있는데 어떤가요? 아, 솔직히 말하면 방금 콧등에 땀이 많이 났고요. 방금 거 텐비라고 했는데 앉으세요 손님. 여기서 찍어야겠다. 방금 거 텐비라고 했는데 그 시작이 이게 텐비라고요? 난 다리 씻어서 왔어. 어? 스태밍으로 왔어. 이렇게? 응. 안돼 무서워서. 근데 어. 맞아, 호중은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냥 여기 사람 없어서 좋다. 비도 안 오고, 딴 데 다 비 오니까. 아까 비 올 줄 알았어, 금방. 근데 안 오네, 다행이다. 날씨 좋고, 타산책으로 괜찮았다고 생각해. 잘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에, 맞아. 덥지도 않고, 레저예요. 그냥 운전 많이 했고, 괜찮아. 운전 우리 7시간 했다.
괜찮아. 제천 돌아왔지만 괜찮아. 드라이브 했습니다. 바닷가 빠지는 것보단 낫지. 나 아까 그 생각도 했어 아침에. 아 그냥 바닷가에 나 빠지고 물놀이나 할까? 나 뭔 생각인 줄 알아? 향언니네 가서 물놀이야. 향언니네 가야 되는데. 수영복이랑 그거 가져올 걸 오리발. 미량 가는 주에 미량 거제 이렇게 갈까? 언니네 미량 오라고 하고. 괜찮지? 초대해요. 오세요. 오세요. 마지막 피치를 가고 있는데요. 저기 뼈다귀 바위가 보입니다. 여기를 뚫어야 될 것 같아. 발을 진짜. 발이 왜 이래? 이거 센터장님 스킬 항상 이쪽으로 틀어라. 맞아 맞아. 내가 헛되이 배우진 않았으면. 나 여기 떨어질 수도 있어. 치비치에 갑자기 이런 동굴이. 여기 앉아서 뷰 피할 수도 있겠다. 마지막 칠피치 곰바위 길끝? 얼마큼 걸렸을까? 시작했지? 지금 몇 시지? 시작한 시간은 내 스트라바에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내가 그 사진 찍었어. 출발할 때? 10시 50분. 지금 몇 분인데? 3시 반. 5시간이나 걸렸어? 이상한데? 4시간 반 걸렸다고? 3시 반? 1시 반? 1시 반. 2시간 반 걸렸어요. 5시간 아니고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럼 몇 개나 걸어왔는데 우리가. 그거는 아예 피치에서 빼놓은 건가? 뭐 하시는 거죠? 소화 잘 하시는 분 있으면 진짠지 알려주세요. 등반 모두 끝? 이거 고마워 아니야 그거? 괜찮아? 뭐 고마워? 좋은 뜻이야. 진짜 근데 아까랑 구름 색깔이 달라지긴 했다. 저쪽? 응. 저쪽은 비 오는 것 같아. 곰바위 느낌 어떤가요? 곰바위 그냥 재밌네. 막 거짓말 치지 뭐. 그냥 재밌네. 그냥 재밌네. 왜 너 왜 내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너는 3시를 1시라고 말해. 1시를 아까 재미없다고 그랬잖아. 1시리 3시라고 말했으면서. 지금 몇 분인데? 3시 반. 근데 여기 사람이 없어서 좋고. 첫 번째 사람이 없어서 좋고. 두 번째 나름 치피 치어서 그래도 긴 편이고. 세 번째. 크랙 많아서 캠 쓸 수 있고. 네 번째. 시원하고. 다섯 번째. 도와줘. 다섯 번째. 풍경이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섯 개가 다 안 들어와. 다섯 개. 오세요. 여기는 곰바이리지 오세요. 여기 무슨 산? 곰바이리지 오세요. 곰바이리지 제천에 있습니다. 제천? 무슨 산이에요? 나중에 민지가 알려드릴 거예요. 상황합시다. 하강이 어딨냐? 아, 먼저 하강이. 곰바이리지 어땠나요? 곰바이리지 조금 하강 때문에 곰바이리지 어떤가요? 재밌어요. 세 개만 하자. 첫 번째. 아까 내가 너 도와줬잖아 민지야. 거기 내 대답도 다 있는 거야. 요거만 도와줬잖아. 요거 빼고. 그거
세 개만. 첫 번째 어프로치가 짧다. 두 번째 여러 모양의 다리를 볼 수 있다. 첫 번째 뼈다귀, 두 번째 곰바위, 세 번째 해골바위. 예쁜 크랙. 그리고 박효꽃의 굴도 볼 수 있고. 맞아. 박효꽃의? 박효꽃의 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은 풍경은 내가 썼다. 송어회가 밑에 바로 있어. 여기서 송어회 먹어봤어요? 아니요. 송어회 먹을 수 있다는 점. 우리 송어회 한 세 번은 못 먹은 것 같아, 그치? 이번에 진짜 먹을 수 오늘 있어. 먹으자! 좋습니다! 고생했어, 호등하느라고. 꿀팁이 있었어요, 오늘. 뭐요? 꿀팁을 산타민지님이 알려주시겠어요? 오늘 어떻게 등반을 했는지? 원래 오늘 저희가 미량 얼음 울클릿 찍으려고 38자를 준비했거든요. 근데 여기를 미량 진짜 어젯밤 1시부터 우리가 아침 6시에 떠났나? 아침까지 막 비가 계속 너무 많이 와가지고 미량을 탈출해서 여기 미량까지 4시간 운전하고 내려갔는데 다시 여기 3시간 운전해서 올라왔고요. 그래서 요는 우리한테 38자랑 70자가 있었는데 여기는 하강이 30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38자를 갖고 오지 못해가지고 70자를 갖고 왔는데 지은이가 계속 후등해준다고 해서 지은이가 반자만큼을 이렇게 문어로 사려서 가방에 넣고 중간자를 메고 왔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몇 자로 등반한 거냐면 30자 혹은 35자. 그래서 거의 안 땡겨도 되고 중간자로 등반한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좋고 마지막에 출렁거리는 줄을 가방에 넣으니까 또 좋고. 맞아요. 그럼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CPC 아까 5시간 아니고 몇 시간? 3시간도 안 걸렸다. 아까 그 아까 중간에 많이 걸어야지 돼. 아까 내가 몇 시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몇 시야? 그랬는데 몇 시? 3시. 3시 반? 3시 반. 근데 그거 왜 그렇게 읽었어? 3시 반. 13시라고 써 있어서. 마음 생각은 1시였는데 입으론 3시가 나와 버렸네. 죄송합니다. 내가 당당하게 내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영상 확인해봐. 1시라고 했잖아. 이랬어. 오케이. 3시 반. 3시 반. 지금 몇 시야? 3시 반. 여기다 삽입해줘야지. 참고 영상. 3시 반. 죄송합니다. 3시 반. 그리고 반자 접은 거 센터장님한테 배운 거고요. 아주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나 오늘 또 센터장님한테 배운 거 있다. 체중을 옮길 때는 뒤꿈치를 그쪽 방향으로 꼭 틀어라. 아니야, 체중을 옮길 때가 아니라 멀 때? 체중 옮길 때. 아깡해. 나 먼저? 응? 근데 여기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 장갑 껴. 30자라 그랬으니까. 안 썼고. 아, 가년에서 물 마셔서 이렇게 됐나 보다. 여러분, 장비는 소중하게 다뤄주세요. 아, 당연히 말렸어야지. 뭐야 그게. 곰팡이. 안 그러면 장마철 곰팡이를 보실 수 있어요. 장비에 썩는 곰팡이는 흰색이네요. 나 처음 봤어. 장비에 곰팡이 생긴 거. 그렇게 깔끔 떨더니. 내가 언제 깔끔 떨었냐? 내가 언제 그랬냐? 내가 사과 뱉을 때도 막 가방 털 때밖에 더 있었냐? 깔끔은 1호로님이지. 그리고 너 사과 안 먹고 살구 먹었거든? 잘가.
안녕. 얼음골에서 사왔어야 했는데 그거라도. 아무것도 못. 8월에 가면 사과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나 초록사과 못 먹어, 이 아파서. 집가 가세요. 안녕. 뭔가 마음에 들어? 좀 색깔. 어떡해. 왜 그렇게 총알같이 메고 가세요? 안정감이 있거든요. 두 손을 써야지 내려갈 때는 어부바. 조심해서 가. 어? 어부바 한 어부바? 응. 70자 어부바? 35만원 어부바? 너가 먼저 가야 돼. 응, 알았어. 골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결정할게. 야.